이번에는 크리에이트입니다. 크리에이트는 요 크리에이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 10개 정도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에는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펑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말이 밑에 있는 서브스크라이브랑 서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트에서 on subscrip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펑션이 들어 있습니다. 펑션에 아규먼트가 observable가 되죠. 그리고 로직이 있더라고 리턴 되는 값이 observable입니다. 그렇죠? observable를 만드는 펑션 중에 하나가 create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는데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오퍼레이터죠. 자 보면은 create에서 이번에 create에서 펑션 이게 on subscription이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observable 있고 그다음에 observable 요렇게 요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게 observable입니다. 이게 hello에 들어 있죠. 그죠? 그래서 hello에 딱 들어가서 그죠? hello 들어가서 hello에 observable이니까 여기다 subscribe 호출해서 observable를 이렇게 할당하는 거죠. 그럼 이 observable가 요 펑션 여기에 argument로 전달되어서 구동이 됩니다. next next 그럼 observable next hello 던져주면은 hello가 console log가 나오고 또 world 던져주면은 world가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subscription subscribe 하자마자 바로 요 실행되는 겁니다. 바로 요 부분이 실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ello world가 요 문장이 실행되자마자 바로 도출되죠. 다른 예로 하나 보겠습니다. 얘는 보면은 create에서 마찬가지입니다. observable function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reate operate의 argument로 전달되었습니다. 그죠? 이 on subscription이라고 하는 function입니다. 그죠? on subscription type의 function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보면은 이제 value가 처음에 제로고 interval 주고 set interval입니다. set interval이니까 요 1초 간격으로 반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set timeout하고 다릅니다. set timeout은 1초 뒤에 한 번만 실행되고 마는 거지만 set interval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1초 간격으로 반복해서 요게 요 코드가 수행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참을 만족할 때 2로 나눴을 때 제로가 될 때 그때 값을 던져주게 되죠. 던져주면 요것을 console log 하는 겁니다. 그러면 0, 2, 4, 6, 8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두면 이제 메모리 드레인 될 테니까 10초 뒤에 unsubscribe. empty는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scheduler라고 되어 있죠. scheduler를 argument로 받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empty 되겠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example 넣고 subscribe에서 console로 가라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complete이 호출됩니다. 그게 이 empty로 만들어지는 observable의 특징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끝입니다. 아무것도 이 밸류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empty입니다. 이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나중에 우리 코딩하다 보면 요거에 사용되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from operator 이미 많이 보셨죠? from 해서 여기 보면 ish 그러니까 observable input입니다. 그리고 map functio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array로부터 observable를 만들 때 from array를 넣고 from 하면 이게 observable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promise로부터 만들 때도 from 해서 promise 이렇게 넣으면 되죠. 바로 resolve 될 겁니다. 그래서 hello world가 바로 출력이 되죠. 그죠? collection은 여기 collection입니다. 그죠? collection에서 새로운 map을 하나 만들고 map에다가 set 요거 넣고 또 set에서 요걸 넣고 엘리먼트를 집어넣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맵으로부터 이제 observable 만든다라는 맵 소스가 있고 여기서 console로 가면은 이렇게 넘게 되죠. 그죠? 요 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다음에 스트링은 마찬가지 hello world 해서 하면은 아웃풋은 이렇게 됩니다. hello 하나씩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from event는 이벤트로부터 observable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얘기가 이렇게 나있습니다. from event document click 이것도 많이 보던 거죠. document 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로부터 observable를 만들었어. 이게 다 맵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요걸 출력하게끔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클리어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벤트 타임 클릭할 때마다 이벤트 타임. 그렇죠? 프롬 프로미스로부터 만드는 거죠. 그죠? 이전에도 몇 번 본 적 있죠. 그래서 마이 프로미스에서 프로미스를 리턴하는 펑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펑션을 수행하면은 요 새로운 프로미스가 하나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source에다가 my observable over에서 true false라고 source 넣었습니다. 그죠? source에다가 merge map 한 거죠. merge map 우리 이전에 봤던 겁니다. 그리고 value가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들어가나요?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true가 들어가겠죠. true가 들어가서 그리고 rx observable 그죠? true 이 true입니다. observable에서 from promise my promise에다가 밸류 true를 넣어줍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promise를 리턴할 거 아니에요. 그죠? promise가 리턴돼서 여기서 true 값이 전달되겠죠? true 값이 전달되면은 will reject가 true가 되고 여기 true가 되고 따라서 reject rejected 그죠? rejected가 던져진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error 받 캐치를 받죠. 캐치에 error 받아서 error rejected. 에러 리젝티드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폴스가 왔습니다. 폴스가 왔으니까 my promise의 will reject 얘기에 폴스가 들어가고 따라서 이게 폴스고 따라서 resolve가 해결되겠죠. resolve가 해결되니까 이것은 catch error가 아니라 그냥 console log 얘기 되겠죠. value console log에서 그냥 resolved다. resolved가 여기서 될 겁니다. 출력될 겁니다. 첫 번째 출력되는 것은 여기서 출력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출력되는 거고 아니죠. 여기 여기서 출력된다기보다는 캐치 에러에서 observable of error 여기 observable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console log에서 value 값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요 resolved 값이 그대로 여기서 들어가서 console log 됩니다. 여기 promise로부터 observable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실제 프로미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observable을 만드는 경우는 앞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인터벌은 뭐 딱히 설명할 게 없겠죠. 그냥 말 그대로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정 간격으로서 값을 던져내 주는 것이 인터벌이죠. over 역시 많이 보던 거죠. value 스케줄러 돼 있는데 스케줄러 쓰는 건 아직 예제자리가 안 나온 게 없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1, 2, 3, 4, 5로 만들다거나 혹은 여러 개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sequence over value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값을 갖다가 시리얼 sequence로 변환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레인지 1에서 10대 있으면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 정수 인티저로서 이밋 값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죠. 스로우는 에러를 던지는 데 쓰이는 특별한 용도의 observable입니다. 스로우 this is an error. 항상 에러만 하는 거죠. 따라서 뒤에서 여기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subscribe source 하게 되면 여기서 실현되는 것은 이것만 실현되게 됩니다. 그렇죠? 타이머의 경우에는 아규먼트 수에 따라서 동작이 좀 다릅니다.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한 번 밸류를 이밋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1초 뒤에 제로를 한 번 땅 보내고 바로 컴플리트 되는 거죠. 그리고 아규먼트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밸류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1초 뒤에 첫 번째 밸류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2초 간격으로 이어서 값이 논다는 밸류가 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처음에 타이머 처음에 3000이고 뒤에 1000이잖아요. 3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3초 뒤에 제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1초 간격으로 1, 2, 3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